6월 21일 오후 3시 24분 쿠라이 마을. 일부러 데려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차피 와야 했어. 오늘도 여러 가지로 조사해야 하니까. 저기 조금 생각해봤는데요. 응? 마요이님이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마요이는 저지르지 않았다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범인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군요. 왜 그러지? 혼자 생각에 잠겼네. 자, 오늘의 재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땠어? 처음 가는 재판소는? 정말 놀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랬구나. 마요이님이 아주 작아 보여서 불쌍했어요. 마요이는 실제로도 작은데? 게다가 그 팔랑 있는 옷을 입은 얌체 같은 여자분. 아, 카르마 검사 얘긴가? 대체 뭐예요 그 태도는? 앞뒤도 없이 마요이님을 저질렀다고 우겨대니깐요. 저는 내일은 꼭 때려줄 거예요. 내일 재판은 볼만하겠다. 자,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유, 진짜. 왜 그 여자분은 마요이님을 괴롭히는 거죠? 변호사와는 반대로 피고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검사야. 피고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 실적이나 공로밖에 생각지 않거든. 그럴 수가. 하지만 걔 중에는 좋은 검사 씨도 있는 거죠? 그런 놈은 없어. 검사는 다 똑같아. 어, 뭐야? 그러면은 쟤 이름 뭐지? 걔 친구 누구야? 걔. 어, 미츠루기는. 미츠루기. 녀석도 결국 그랬거든. 녀석이라는 건 누구예요? 마요이님이 말했던 미츠루기 검사 씨? 무슨 투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옛날 이야기야. 이제 그는 없어. 네? 쓸데없는 프라이드를 품고서 죽었어. 응? 그렇습니까? 죽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범인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세요. 함의는 짚히는 게 없어. 이번 사건의 범인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생각이 잠기길래. 전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본 게 없다라. 그러고 보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민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게다가 이 열쇠 대체 언제 준 거지? 이런 걸. 하루미의 알리바이? 그러고 보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었네. 응? 하민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니? 영매가 벌어질 때. 아, 설마! 아, 나 뭔가 알 것 같아. 말해도 돼요? 추측해봐도 돼? 얘가 몰래 병풍 뒤에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얘한테 빙의해버린 거 아니야? 하민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니? 영매가 벌어졌다. 그래서 그 이모가 숨길... 아닌가? 나 같은 아이가 뭘 했건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뭘 숨기지 못하나 이러군. 살짝 알려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어? 저기 혹시 보이는 거예요? 또렷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군요. 나루오도 씨에게는. 자, 하루미의 알리... 죄송합니다. 하루미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죄송해요. 뭔가 흐름이 끊기네. 미안합니다. 나한테도 얘기 못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뭘 했는지. 집사야, 내가 유튜브가 뽑아준 거야 알지? 자? 미안해요. 하지만이 골고기 있으면 사이코록을 해제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아, 어쩌죠? 제 비밀이 들통나버리는 걸까요? 그냥 알려주면 될 텐데. 무척 두근거려요. 하민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자, 하긴 이 열쇠도 수상한데. 실제로 오늘 재판의 열쇠였으니깐. 자, 알리바이를 한번 제시를 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디에 있었는지. 이 옷이 아무리 봐도 좀 비슷해, 얘 거랑. 제시해볼까? 그건 마요이님! 이런, 몹쓸 걸 보여주었군. 설마 그건 피인가요? 아니야, 미안. 아직 어린애잖아. 이런 걸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아, 그래?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건 정말 아니잖아. 아, 그래? 그럼 애한테 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나루오도 씨도 이런 것에 흥미가 있나요? 쿠라이뉴 영매도에 주사가 적혀 있어요. 오, 그렇구나. 주사는 전부 6개 있어요. 자신의 운을 깨끗하게 하는 영계의 문을 여는, 영혼가마라는 자신에게 저주를 거는, 그 저주를 다루는, 그 저주를 씻는. 일단 뭐 사건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 열쇠를 제시해보자. 감히 이거 말인데 사건이 있던 날에 주운 거지? 네. 이 열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주 중요해. 알려주면 안 될까? 감히 어디서 발견했니? 저기 소각로에서. 소각로? 정원에 있던 곳이군. 뚜껑이 열려있길래 살짝 엿보았더니. 그게 언제야? 영매가 끝나서 큰 소동이 벌어졌을 즈음이에요. 저기 나루오도 씨? 응? 왜 그래?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어? 키미코 씨에게? 네, 태워버린 쓰레기를 주웠다는 걸 들키면 엉덩이를 맞을지도 몰라요. 귀엽네. 알았어, 키미코 씨에겐 비밀로 해둘게. 소각로란 말이지? 조사해보는 편이 좋겠군. 자, 아직까지는 뭐 보여줄 게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소각로에 가서 이동을 해서 소각로에 가서 증거를 가져온 다음에 하면 좋겠어요. 자, 수행자의 방에 간 다음에. 자, 조용하군. 오늘은 수행자들의 수행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난 건가? 아이, 콜라 먹고님 2개월 구독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자, 여기에서 뭐야 저게, 같은 날. 아니, 소각로 부근에 누군가 있군. 날 쳐다보더니 맹렬한 기세로 달려온다. 어머, 헉헉, 후후후. 아마 당신은 치과 의사인 변호사인 나로드 루이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왜 그러시죠? 숨까지 몰아쉬고. 예? 그냥 저 조금 흥분해버렸거든요. 흥분이요? 왜냐면 이곳이 영매의 본고장이니까요. 구경할 게 너무 많아서. 이를테면 구경할 게 뭐가 있죠? 이를테면 저 항아리 아세요? 저기에 놓여있는 항아리 말인가? 낡은 항아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아리. 저 항아리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코쿄. 저건요, 이 마을의 보물이에요. 아, 저 아내 말이에요. 봉인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야사토 쿄코의 영혼 말이에요. 유튜브만 보다가 처음 넘어옵니다. 물결표 HEAR. 아유,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아야사토 코쿄,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시는구나, 다나카씨. 그 크라이뉴 영매도의 창시자인 쿄코님이에요. 처음 듣는데요? 유튜브 1번 됩니다. 저 항아리에 영혼이 잠들어있는 한 아야사토가의 영역은 영원하다고요. 로맨틱하잖아요? 로맨틱하다. 그럼 고마운 항아리라면 그 어떤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자, 사건? 노도카씨, 사건 말인데요. 사건? 그 키리사키 선생의 그 밖에 뭐가 있겠냐고. 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죠. 난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단서가 없어요. 뭐 지피는 거라도 없습니까? 글쎄요, 흥미 없어서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잖아요. 키리사키에게 쿠라인 마을을 소개한 것은 노도카씨야. 즉 지인이었는데도 상관없다니. 교통사고로 죽은 친혼이 있는 키리사키 외과의원 간호사였고 말이야. 자, 교통사고. 그럼 친언니의 교통사고에 대해 말해주세요. 왜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라도 있나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치만 어떤 단서가... 그 사진 제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곳은 사이코로?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입을 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제시를 할 건데 그 사건 중에서 그 사진 있잖아. 언니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요걸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쿠라이뉴는 뻥이 아니네요. 진짜로 영혼을 불러내다니. 이번에 대학교 레포트로 제출할 거예요. 아, 그때 이 사진 꼭 빌려줘요. 싫어요. 그러면은 그걸 먼저 제시해야 되나 보다. 고곡을 제시해가지고. 여기에서 교통사고 이야기해주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네? 누가 낸 사고 말인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언니의 교통사고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언니는 수면약으로 재워진 거예요. 그 키리사키 선생님한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지금 노도카씨 재밌는 얘기를 했군. 누가 낸 사고 말인가요? 라니. 그렇다면 즉 미미씨가 아닌 교통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럼 노도카씨 얘기해 주시죠.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 대체 누가 낸 사고 말이냐고요. 자, 이거를. 다른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모른다고는 말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안다고도 말 못하겠는데요? 응? 나는 오컬트는 잘 알아도 교통사고 매니아가 아니니까요. 아!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 아, 키리사키 외과의 간호사가 졸음운전으로 자동차가 완파, 사망자는 하나카 미미. 이걸 제시해도 괜찮을까? 아, 근데 피가 너무 없어갖고 이제 좀 그런데? 노도카시 팔의 염주인가요? 염주 같은데? 젠야타인가요? 다른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아씨, 뭐야. 지네 언니 교통사고 얘기도 안 한다? 아씨, 저장했어야 되네. 아직 아닌가 봐. 지금은 아직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렵네. 자, 일단은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2에다가 세이브하고. 인물 파일? 잠깐만. 법정 기록에서 인물 파일을. 인물 파일은 아까 보면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인물은 아까 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사해서 일단 저거부터 확인하자. 그러보니 하미가 말했었지. 소각로 안에서 이 열쇠를 찾았다고. 잠깐 조사해볼까? 소각로 안을? 이건 아무리 봐도 마요이에 피가 묻어있어. 약간이긴 해도. 마당에 소각로에서 타다 남은 것. 약간의 혈흔이 묻어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이 안에 영혼이라니. 보면 볼수록 금강곳만 눈에 띄는데. 틈 사이로 영혼이고 뭐고 다 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글자도 써져 있는데. 코쿄 아이 이름인가? 증거품 쿠라이네 항아리. 아이안사토 코쿄의 쿄코의 혼이 봉인되어 있다. 금과 틈새 투성이다. 이걸로 하고. 저곳이 사랑방이다. 주로 손님이 머무는 방인 것 같다. 등롱도 있고 훌륭한 정원이다. 뛰어놀기엔 좀 좋겠지만. 저 소강로가 신경 쓰이는군. 한 번 더 볼까? 이 소각로에서 이게 태워졌단 곳이군. 여기서는 이 열쇠도 발견됐는데. 어쩌면 이번 사건을 해결할 포인트가 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사고. 교통사고 난 이야기는 아직은 모르겠어. 얘네 언니 말고는 교통사고가 누가 났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동을 해서 사랑방 가볼게요. 같은 날 사랑방. 오늘도 이불이 불룩하다.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좋을까? 누군데 이거? 저기요. 뭐야, 누가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 아, 아무도 아니야? 일본마루. 난 도무지 이 공간의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아까 처음 봤을 때랑 똑같고. 영맴. 아, 이것도 토산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마음에 걸렸어. 틀림없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이런 게 없었어. 아무래도 의복 상자 같은데 무척 크다. 크기에 비해 텅 빈 느낌이지만 옷이 몇 벌 들어있다. 아, 여기에 그 같은 옷이 되게 여러 개 있나 보네. 미다지문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군. 아, 이것도 똑같고요, 얘기는. 그 다음에 뭐 볼만한 거는 된 것 같고. 그림이요? 그림이 왜? 그림이 뭐 문제 있나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가지고 복도. 아니야, 이동하자. 수행자의 방에 간 다음에 여기 이동해보자. 이 안에 대면의 방. 아니, 키미코씨가 있군. 내가 왔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야. 보아하니 사진을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응? 알겠니? 지켜보라고. 드디어 찬스가 온 거야.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각오하라고. 마이코. 마이코가 누구야? 누구냐? 마이코가 누구지? 아니, 나루오도 씨였나요? 아, 저기 지금 보고 있던 사진은. 당신 그거군요. 오늘은 꽤나 활약하셨다던데. 마요인의 엄마 맞나? 법정에 가지 못해 죄송했어요. 아, 그거예요. 그거 수행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생각이 없나 보군. 계승자가 부재중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분가 사람이 일을 할 수밖에요.
자, 이야기를 한번. 사건에 대해 새로 뭐 기억나는 건 없나요? 그렇군요. 우리들이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에 네, 물론 마요이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영을 내쫓는 피술을 쓴 뒤 마요이님을 보살피고 있었죠. 그건 어제도 들었고요. 그 밖에 다른 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곤란한데요. 새로운 단서가 필요한데 말이야. 전혀 없네요. 미안하게도 말이에요. 끝까지 바보 취급할 셈이군. 수행자의 수행. 매일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 그렇지요. 사건 다음 날은 쉬었지만 말이죠. 그 수행에는 마요이와 하미도 참가하는군요. 나루오도 씨? 네. 당신 몇 번을 말해 알아듣는 겁니까? 마요이님 그리고 하미님이라고 불러야죠. 아, 미안합니다. 마요이님과 하미님, 근데 하미도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이왕 부르는 김에 그렇게 하세요. 이런 항상 이런 식이군. 입을 놀릴 때는 항상 주의하시도록. 당주에 대하여. 계승자라면 마요이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마이코님, 아주 훌륭한 영매사랍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행방불명이죠. 행방불명? 지금부터 16, 17년 전 마이코님은 어느 영매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자취를 감추셨죠. 아마 두 번 다시 마이코님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4년 후 마이코님의 이름은 이 마을에서 사라지겠지요. 사라진다뇨? 마을을 20년 이상 미운 자는 누구든 간에 죽은 것으로 치부되니까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4년 후 쿠라이네 마을에는 새로운 계승자가 탄생될 겁니다. 그게 누구죠? 지금 이대로라면 마요이님이겠지만 사건을 일으켜버렸으니 말이죠. 기분 탓일까? 웃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좀 한 번만. 치워놨나요? 좀? 아, 치워놓진 않았네요 이거. 무시하려 해도 혈흔 자국. 그 다음에 뒤에 공간. 병풍대 쪽에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촛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어두워 보인다. 사건 당시 여기 인기척은 없었다. 나츠미 씨는 그렇게 증언했다. 나도 살펴볼 걸 그랬군. 오래된 병풍이다. 너덜너덜할 정도다. 흘린 글씨체로 주문 같은 것이 적혀있다. 쿠라인유. 그 다음에 재단이라도 되는 걸까?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표면이 10개 벗겨진 거울처럼 생긴 것과 제물로 쓰이는 나무가 놓여있다. 영매에 사용되는 물건일까 역시? 뒤에 공간이 있는 걸 아직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네? 영매사가 있는 장소. 아, 요거는 아까 봤던 거고. 숨어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수험자의 방으로 통하는 문. 꽤 튼튼해 보인다. 자물쇠가 깨져있다. 내가 한 거지만. 정신이 없었다곤 해도 어떻게 이걸 깨부수었을까. 사람이랑 궁지에 몰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더니. 없는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제시를 해봅시다. 제시를 해서 사진 같은 걸 좀 보여줘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영역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서 아무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영역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에 대해서 영역이 없어서? 영을 쫓아내기 전에 마요이님이군요. 내게 허락도 없이 이런 사진을. 역시 그 여잔 입국 자체를 불허했어야 됐어. 나치미 씨 외국인 아닌데. 하긴 아무렴 어때? 자, 이것도. 아,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마요이님의 의복이군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아직 마요이가 저질렀다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가요운 마요이님. 내 얘기를 듣지도 않는군. 이거, 아, 이건 똑같이. 아, 할 말 없을 때 하는 얘기랑. 권총에 대해서도 딱히 대답은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열쇠. 그건 이방 열쇠? 그렇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그런 걸. 그건 말할 수 없고요. 일이네요. 안 돼요. 증거품이니까요. 아무래도 이 열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이 느낌은 살기인가? 아, 고곡에 대해서도 할 말 딱히 없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할 말 없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쿠라인 영매도의 주사 전육법이지요. 이 마을을 비보라할 수 있는데 마요이님이 권총으로 쏴버리다니. 그건 영매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되게 중요한가 보네. 이것도 할 얘기 없는 것 같고.
이것도 할 얘기 없는 것 같고 얘는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얘는 아마 할 얘기가 없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애기한테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쿠라인 마을에 가서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세이브를 3번에다가 하고 패츠는 생각보다 쓸데가 없어요. 하루미의 알리바이인데요. 일단은 하루미의 알리바이 얘기 못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했는지 두 개가 있는데 미안해요 하지만 사이코로 게제 아까 말했던 거 근데 좀 한 번만 더 볼게요. 좀 보면서 오늘 재판이 열쇠였으니까 아까는 열쇠 아니었죠? 그거 근데 뭘 제시해봤자 그러면 이 천조각이 뭔지 누가 하러 왔는지 한번 얘기해볼 순 있겠다. 제시를 해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맞아 얀데레 포즈 하루미의 알리바이 고곡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피가 지금 3개밖에 없어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내 알려주겠니? 저기 정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럼 내가 맞춰볼까? 네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죠? 내가 알아맞추면 자세히 얘기해줄 거지? 근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미는 여기에 있었지? 어? 여기? 난 다 안다고 여기에 있었잖아. 아닌데요? 뭐? 아니라고? 조금 실망스럽네요. 아, 조금 창피해졌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랑방에 있었나? 여기 있었지? 아닌데요? 아! 복도인가? 복도? 로드 하자, 로드.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단 거야? 일단은 제시를 해서 물어보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 자, 여기를 쭉 넘겨서 어디 있었는지, 복도. 하미는 여기에 있었어, 이 복도에. 대단해요! 맞췄어요! 어때, 얘기해줄 거지, 이제? 죄송해요. 이런 할 수 없군. 그럼 다음엔 하미가 거기서 뭘 했는지 맞춰볼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나요? 난 변호사니까. 그때 복도에서 하미가 뭘 했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항아리를 보고 있었던가 아니면 천조각을 봤을 것 같은데? 항아리밖에 없어. 어때? 조금 안심했어요. 응? 변호사라 해도 똑같은 인간이고. 미안, 다시 시작하자. 하미가 거기서 뭘 했는지 맞춰볼게. 아니, 이 자식이. 건방지게. 이건가? 어때? 아이씨! 아니 그럼 뭐지? 뭘 하고 있었지? 뭘 하고 있었던 복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더 조사를 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로드 합시다. 아씨 개빡치네. 자 이동을 해서 구치소에 가서 좀 물어볼까? 같은 날, 모 시각, 유치소 면회실. 나루오도 기다렸어. 상당히 불안했던 모양이다. 어때, 어때? 잘 돼가? 뭐 알아낸 거 있어? 뭐 그럭저럭. 나루오도 내 눈에 피하는 기색이 역력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내일까지 어떻게든 할 거니까. 미안해, 항상 이렇게 일만 터뜨리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재판. 어땠어, 오늘 재판? 역시 나루오도란 느낌이랄까? 이제 특녀서라고 포기할 쯤에 놓친 것은 그들이에요. 그거 연출이야? 응. 바보 같은 소리 마. 재판이 한번 끝날 때마다 수명이 팍팍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정말 고마워. 저기 나루오도 키리사키 선생님을 쏜 건 내가 아닌 게 맞지? 그래, 넌 완전히 무죄야.
정말 그렇다면 기뻐. 나 하지만 그 방엔 나랑 시키리사키 선생님밖에 없었잖아. 병풍디는 본 적 있어? 살짝 봤는데 사람은 없었어. 나츠미 씨도 그렇게 말했었지. 그다음 완전 무죄. 저기 나루오도 인물 주시는 내가 아까 한번 해봤는데 뭐 안 눌러지긴 했거든요. 근데 내 착각일 수도 있어서 이따 한번 해볼게요. 나루오도는 왜 믿어주는 거야? 내가 키리사키 선생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치히로 씨가 알려줬어. 언니가? 영매사는 꿈을 꾸지 않아요 라고. 영매 중에는 의식이 끊기기 때문에 꿈 따위는 꿀 수가 없다고. 그러고 보니 그러면 난 어때? 마요이는 범인이 아니야. 아마 영혼을 부르기 전에 누군가가 잠재운 게 아닐까? 잠재웠다고?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걸지도 몰라. 키리사키 선생이 죽은 것도 마요이가 그 죄를 대신 받는 것도 말이야. 그럴 수가. 하루미의 알리바이에 대해 물어보자 한번. 하미 이야기만데 말인데. 하미? 그 아이 계속 이야기해주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에? 나루오도 하미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실망이야. 알겠어? 하미 말이야 아주 착하고 귀엽고 좋은 애고 그러니까 귀엽고. 그 아이가 범인이라고 생각진 않아. 다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그날 마요이는 그 아이와 함께 있었지? 응, 둘이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 공놀이란 말이지?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을까? 공. 그 공에 대해 좀 더 얘기해봐. 그냥 뭐 보통 공이야. 내가 영매 준비를 시작한 뒤에도 계속 공놀이를 했나봐. 하미는 공놀이를 무척 좋아하니까. 그렇구만. 공이 보고 싶다면 의복 상자 안을 찾아봐. 아, 이게 이제 증거인가봐요. 하미는 항상 거기에 넣어두거든. 거기 사랑방에 있는 의복 상자. 꽤 크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사랑방에 의복 상자 말이로군. 자, 다음에 이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거. 그거 쿠라이네 항아리야. 쿄코님의 영혼이 봉인되어 있지. 그거라면 알고 있어. 창시장 같은 분이지? 영매. 꽤 매니아틱한데? 기쁘지 않아. 근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꽤 낡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야? 글쎄, 아까 소각로에서 발견한 거야. 어라, 오늘이 쓰레기를 태우는 날이었나?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피자국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군. 그냥 놔두자. 그 다음에? 이거 나잖아. 역시 내가 쏜 걸지도 몰라, 키리사키 선생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않아. 그렇지 않다니까. 그건 절대로, 절대로. 애당초 이런 사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근데 마요이 너 아니야. 저희 몸매도 다르고 얼굴도 너 아니야. 아, 이것도 반응은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 그거 내 역시 또 보여주고 말았군. 나루오도 나 정말 살인 같은 거 안 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이걸로 찔렀다? 우리 집 부엌에 있던 거야 그거. 이제 쓸 수 없겠네, 나이프. 괜찮아, 새 나이프 사면 되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나이프 따위는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다음에 권총. 아무것도 집히는 게 없어. 가슴을 찔린 후 열쇠. 아, 그건 대면 예방 열쇠. 이거 단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맞아. 나도 이상해. 왜 그걸 나루오도가 가지고 있어? 하미가 줬어. 이상하네. 난 문을 그 열쇠로 잠그고 소매 안에 넣어뒀는데. 소매 안에 넣어뒀다고? 그게 어떤 이유로 그 방에 밖으로 나갔다는 거지? 하미 어디서 주웠을까 그거? 아유, 훈님. 아이고, 15개월 구독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구멍 역시 총에 맞아 생긴 거야? 아마도. 정말 너무하지 않아? 소중한 병풍인데. 아니 아니, 그보다 총알에 맞지 않아 다행이야. 그렇네, 총에 맞을 뻔한 게 나였구나. 너무하잖아, 날 쏘다니.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모르는 것 같고, 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것도 모르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동해서 그 축구공! 축구공 찾읍시다. 공 찾아서 뭐야? 어디가? 아니, 기다려요, 나치미씨! 저태관으로 도망쳐버렸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수행자의 방에 가서 여기에서 복도로 간 다음에. 왜 이래? 나치미씨! 왜 저래? 또 도망갈 셈이에요? 제발 쫓아오지 말란께. 난 나쁜 여자예요. 보면 안 된단께. 눈이 썩을 거요. 나 참.
이동해서 복도로 가겠습니다. 아, 자, 또 이동을 해서 사랑방으로 갈게요. 얜 여기서 사네? 어, 공 여기 있다. 나침이 씨 이리로 왔을 텐데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자, 조사를 해서 요거 토너 사면이네요. 하미의 공이다. 항상 의복 상자에 들어있다고 마요이가 말했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가지고 놀던 것 같다. 하루미가 마음에 들어한다. 자, 이걸 챙기고 뭐 딴 거 뭐 열어볼까? 어? 왜? 여기 숨어 있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난 정말 몹쓸 여자예요. 정말 지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단께. 왜 저래? 이거 참... 응? 이 의복 상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높이는 바닥에서 20cm. 그 병풍과 같은 높이야. 혹시 이건... 발밑에서 20cm 정도 높이의 타는 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 타는 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고?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클 줄이야. 아,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거를 말해주려고 하나 보네. 이동해서 복도로 나아갈게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수행자의 방에 간 다음에 나루 아저씨, 지금 그 사람이 뛰어갔어요. 그 사람? 왜 있잖아요, 그 그을린 솜사탕 같은 머리에. 아, 나침이 씨 말이군. 그런 눈으로 보지 말란께 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눈초리가 이상한 걸까요? 아,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니, 맞다. 그분이 전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여행을 떠날 테니 날 찾지 마. 이렇게 말해달래요. 아, 그래? 고마워. 천만에요. 쫓아가볼까, 한번? 아, 가버렸네. 가버렸어. 그 다음에 수행자의 방에 가서 얘한테 제시하기 전에 이거 목숨 간당간당해가지고 저장하고 갑시다. 자, 제시를 해서 고국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고국 다음에 복도 축구공. 자, 하루미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어디 있었는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있었죠? 하미는 여기에 있었어, 복도에. 대단해요, 맞췄어요. 어때, 얘기해줄 거지 이제? 죄송해요. 이런, 할수 없군. 그럼 다음은 하미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맞춰볼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나요? 난 변호사니까. 그때 복도에서 하미가 뭘 했는지. 자, 하미가 복도에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테스트들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권총은 뭐야? 아이고, 공놀이에요. 공놀이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지 했어요? 아휴, 진짜 이러니까 재미들이 안 오지. 이 공으로 놀고 있었지? 아, 또 맞췄어요. 어떡해. 마요이가 말해줬어. 하미는 공놀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맞아요. 저 공놀이를 하고 있던 거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주 엄청난 일이. 뜨끔. 뭐죠? 엄청난 일이라니요. 나는... 이제 최후의 퀴즈야. 공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항아리를 깨버렸나, 진짜? 이 항아리... 마을의 비보 맞지? 아, 쿠랄누 영매도 창시자의 혼이 봉인되어 있는 항아리 맞지? 아니, 네, 맞아요. 왜 그런지 금투성이로군, 이 항아리. 게다가 틈도 꽤 크고. 그만하세요. 하미가 깨트린 거지, 이 항아리. 아마 공에 맞은 거겠지. 키미코 씨에게 들키면 혼나겠네.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제대로 맞췄나 보군. 근데 사이코록이 시원하게 깨지지 않아 이상하다. 오래된 항아리잖아요, 저건. 뭐? 금이 좀 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왜 말은 더듬는 거냐고. 저 항아리가 한번 깨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아니, 딱 보면은... 아... 쿄코가 아니라 코쿄라고 돼 있구나. 미안해요, 잘못 때려서. 아! 역시 이대로는 안 될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역시 항아리에 적혀있는 문자밖에 없군. 저 항아리가... 아니 그래 내 말이... 내 말이 그거잖아. 아 인물... 아 이런 젠장... 쿠라는 영매도는 누가 처음 창시한 거지? 에? 쿄코님이에요. 그 쿄코님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니? 한글로. 한글말인가요? 저는 잘 몰라서. 쿄코라고 써야 돼, 분명. 쿄코말인가요? 아! 항아리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어. 어째서 코쿄인지라고 말이야. 그래서 알았어. 누군가 항아리를 깨뜨린 거구나. 그리고 수리했을 때 실수한 거지. 이 자식, 엉덩이 대. 찰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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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시오, 감사합니다. 자, 하루미의 알리바이에 대해 들어봅시다. 그날 마요이님의 영매가 시작되었을 때 복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공놀이 하면서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아닌데 깨뜨리는 바람에 쿄코님의 영혼이 날아가 버렸어요. 키미코씨에겐 말하지 않았구나. 저는 나쁜 아이예요. 마을의 비보를 망가뜨렸으니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어쩌면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깨진 항아리 조각이 커서 눈치채지 못하게 고칠 수 있을 거라 눈치채지 못하게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군. 네. 자, 항아리. 재빨리 접착제를 가져와서 복도에서 끼워 맞췄죠. 그 복도에서? 네. 이미 영매가 시작되어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지? 완전히 복구해놓은 것 같진 않은데. 에, 바느질은 잘하는 편이지만 그림이나 공작은 소질이 없어서 수리를 끝내고 났더니 나루오도 씨가 저택에서 나랑 나츠미 씨가 딱 사건을 신고했을 때로군. 그걸 보고 서둘러 뒷정리를 했죠. 저기 나루오도 씨? 응? 저 아무래도 추방되겠죠, 마을에서? 괜찮을 거야. 좁은 항아리에서 나올 수 있어서 쿄코 씨도 분명 기뻤을 거야.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내가 한 말이지만 명언인걸? 증거품 쿠라인의 항아리 데이터를 수정했다. 사건 직전 하루미가 깼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하루미가 복도에서 고쳤다. 자, 그 다음에 제시를 좀... 이거. 아, 지금은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옷조각에 대해서. 아, 이 옷조각도 몰라? 나침이 가버렸대. 아, 이거는 또 몹쓸 걸 보여준 거야? 이런 걸 보여주지 말자고? 이러면 사건 해결이 안 되는데? 자,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과도? 과도 보여줘도 흠칫하는 것 같은데? 그 나이프... 아니네. 그 나이프라면 본 적이 있어요. 응? 어디서? 부엌에서요. 그렇군. 이 나이프 이집 물건이었지? 나중에 사과 깎아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다음에 공. 아, 공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 이거 아까 처음에 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열쇠. 그래서 열쇠는 어떻게 하미 이거 말인데 사건이 있던 날에 주운 거지? 네. 이 열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주 중요해. 알려주면 안 될까 하미? 어디서 발견했니? 아, 저기 소각로에서. 소각로? 정원에 있던 것이군. 아, 영매가 끝나서 큰 소동이 벌어졌을 즈음이에요. 저기 나루오도 씨. 왜 그래? 어머니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태워버린 쓰레기 주웠다면 궁디팡팡. 자, 이제 엄마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아, 키미코 씨. 뭡니까? 꼴사났군요. 복도에서는 뛰지 말 것, 이 말의 규정입니다. 그러니 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다니도록. 아, 저기요, 이쪽으로 나츠미 씨가 오지 않았어요? 그 외국인 분이라면 여긴 오지 않았네요. 정말 못 말린 나츠미 씨로군. 자, 이야기도 했고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요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바로 일러버리기 엄마한테. 이것도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딱히 없고 조사를 해볼게요. 조사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해볼 수 없나? 저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시를 할 때, 뭐 아까 제시한 거는 다 끝난 것 같고, 이동해서 저쪽으로 가보자. 복도 지나서 저기로. 이동해서 복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시를 해볼까? 미안하대. 초코. 이것도 잘 모르고, 공. 이것도 잘 모르고, 이것도? 으흠. 얘가 뭔가 무조건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동해서, 사랑방. 근데 아까 여기서 도망치지 않았나? 나츠미 씨는 이미 도망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동해서 우리 사무소나 저기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요? 아, 소광로? 소광로 조사하기는 했어요. 소광로 조사하니까 아까 저거 조각 줬어. 옷조각이 저기서 하나 나왔어요. 우리 사무소나 거기 한번 갔다 와야겠다. 유치장. 이동해서 쿠라인 마을에 간 다음에 단서는 어느 정도 모였어. 근데 이 단서들을 어떻게 연관 지으면 좋을지. 이봐. 게다가 노도카 씨가 여기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일까? 이봐 형씨? 영매된 간호사의 영혼은 케이사키에게 아기를 품고 있었어. 그 간호사의 동생이 때마침 이 말을 있었다는 건 부자연스러워. 어이 나로도 누구야? 노도카 씨에 대해 좀 더 정보가 필요한데? 아 뭐야. 내 같은 인간 쓰레기는 이제 상종도 안 하겠다 이거지? 나츠미 씨? 아, 이제 알아봐 주시는겨. 귀에 대고 소리까지 지르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역시 나루오토랑께 이런 나쁜 여자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겨. 근데 형씨 너무 늦어버렸어. 내 조금 슬펐단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라 했던 건, 나츠미 씨였잖아요. 뭐 그건 그거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은 법이오. 반성하고 있는 거 맞아? 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의 재판에 대해서. 여튼 미안하단께. 내 한번 그렇다고 생각한 지는 끝까지 메고 나간 타입이랭 않카나. 마요이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용서해주는 긴가, 네를. 왜? 뭐 됐어요. 마요이도 이제 괜찮으니까요. 진짜가? 네, 진짜로요. 다행이요. 이제 또? 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란께, 아무것도. 좋아, 이 오사하기 나츠메가 형쌤이 돼줄기라. 내가 아는 모든 거 알려준다고 안카나? 아, 고마워요. 놀라지 말 그래. 더군다나 공짜로 알려준다 안카나? 돈을 받는 편이 훨씬 놀랄 일인걸? 범인에 대해서. 마요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나츠미 씨는 누가 범인일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거 아이가. 그 심령 매니아제. 하나카 노도카 말입니까? 당연하제. 그 밖에 누가 있겠어. 아줌마랑 내랑 형씨는 계속 같이 있었다 안카나? 나츠미 씨, 노도카 씨를 의심하는 거군. 어쩌면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아직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는 흥미 없는 것을 눈길도 안 준다 안카나? 자, 공도 모르고요. 이것도 모르고요. 이거 천조각. 이것도 모르고. 아는 게 뭐야? 도와준다매! 역시 나는 대단하다. 사진은 잘 찍은 데다 이렇게 미스테리어스하게. 미스테리어스라니. 핀트가 어긋난 것 뿐이잖아요. 시끄럽다. 그게 내 바로 테크닉이요. 자, 이것도 사진도 똑같은 말. 그 다음에 피. 피가 흥건하잖여, 피. 그런 거 보여주지 말란께. 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니! 도와준다며! 아, 내는 이 녀석과 꽤 인연이 있는 모양이요. 권총과 잘 어울리는 수수께끼의 예능 카메라맨이죠. 뭐요, 이상한 이미지아뇨. 아, 아닌데? 저 목소리 잘못했다. 이것도 모르고. 아니, 뭘 한다는 거야? 죽을래? 이 신문기사 말인데요. 이봐, 나루오도. 그 신문 쪼가리에 집착하면 안 된단께. 사람 눈이 왜 앞에 달려는지 아나? 앞을 보기 위해 인기라. 어때? 가슴에 확 와닿았지, 그제? 확 와닿을 리가 없잖아. 아니, 미친! 일도 도움이 안 돼!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꺼져, 난 변호사다. 인물 제시? 아, 그래. 인물 제시. 하나카 노독하구먼. 뭔가 아는 거 있습니까? 그녀에 대해서. 그렇구만. 사실은 좀 조사해봤제. 그녀는 동상이더만. 키리사키가 불러낸 영혼의 동상.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노도카 씨가 소개했어요. 선생한테 이쿠라인의 마을을 말이죠. 그랬구만. 근데 좀 이상하고 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러. 좀 자세히 얘기해봐. 아, 대화로 넘어가면 있나? 대화. 노도카의 정보. 하나카 노도카에 대한 다른 정보 없어요? 있제. 알려주세요. 후후후. 정보의 대가는 꽤 비쌀 거예요. 아까 공짜로 알려준다며. 그녀는 말이지 반년 전까지 입원해 있었지. 입원? 왜 입원했는데요? 글씨 그 이유는 형씨가 조사해보란께. 네? 자, 이건 그 병원 주소요. 뭐 알아낼지도 모르지. 뭔가 알아낼지도라니. 실은 내도 귀찮아서 병원까지는 안 가봤단께.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요.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마요. 할 수 없군. 가볼까? 호타 클리닉이란 곳에. 자,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물어봅시다. 이거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다 한 번씩 물어봅시다. 얘 기자니까. 키리사키 선생이네. 가볍게도 돼버렸어. 진짜 귀신은 무섭단께. 부돌돌. 나침이 씨 부들부들 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몰랐네. 뭐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긴 거 같구먼. 범인 말이야. 어째서요? 왜냐면 제일 수상하다 않카나. 되게 그런 타입이 범인인겨. 뭐 세상이 다 그런 거란께. 자꾸 세상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 아줌씨 아주 박력이 넘쳐불었어. 내 좀 쫄았다 얘가. 뭐 쫄만했지 암. 그 다음에 언니.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 그 언니인데. 그 다음에 야는 검사라고만. 그 반칙이요, 반칙. 채찍이라니 반칙이란께. 어때? 반칙이라고 안 카나? 맞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관이 없나? 영씨도 남자라면 확실히 말하란께. 뭘? 어떤 걸? 뭘로? 아,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저기 거기 가기 전에 수행자의 방에 가서 다른 애들한테도 인물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를 해가지고 인물 파일을 이렇게 제시를 한 번씩. 처음 보는 얼굴이군요. 이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자, 이동해서 대면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 자, 여기에서. 어, 뭐야? 어디 갔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 제시에서 인물 파일에서 언니. 이 사람에 대해서. 와, 미안요. 저 스스로 낮잠 잘 시간이라서요. 흥미 없어요. 그런 사람. 지네 언니잖아. 와, 그냥 다 그냥 대답 안 하네. 그냥 얘는 다 대답 안 하네.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모르쇠. 내가 모르쇠. 이동해서 이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요. 클리닉 한번 가보는 수밖에. 이동해서 여기 이제 그냥 뿜 뽑았어요. 이 마을에서. 자, 이동해서 호타 클리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모시가 호타 클리닉 로비. 이곳이 노도카 씨가 입원했던 병원인가? 뭐야? 면회 왔나?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이 병원에. 원장인 호타라고 하지. 호토. 어? 오자마자 원장 선생님과 만나다니. 하나카? 노도카. 저기 하나카 노도카 씨 말인데요. 아, 하나카? 노도카? 아니, 저기 유감이로군. 그녀는 이미 한참 전에 퇴원해버렸다고. 이봐요, 할아버지! 응?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실에서 나오면. 어서 들어가세요. 마취고양. 됐어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게나. 뭐 뭐가 마취고양이에요. 계속 그러면 병원에서 쫓아낼 거예요. 와, 원장한테 이런 소리를? 대담한 간호사로군. 알겠어요. 원장 선생님께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니 저기요. 응? 뭐지? 의미라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원장인 호타라고. 호토.
간호사도 가버렸고 상대 줄 만한 사람은 이 사람뿐인가? 으아.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도 어쨌든 노도카를 알잖아요. 저기 이 병원은 어떤 곳이죠? 그야 외과 전반을 다루고 있지. 외과 전반?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뭐야 그 눈은? 맞다. 근처에 큰 종합병원이 있지.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이곳으로 돌리곤 해. 여기서는 외과 수술도 하는 거죠? 성형외과 수술도 하는 모양이더군. 하는 모양이라고요? 하는 모양이야. 노도카? 하나카 노도카 씨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 바로 그거야. 갯말이지 틀림없이 종합병원에서 이송돼 왔지. 종합병원에서? 그녀는 어떤 외과 수술을 받은 거죠? 그야 외과 수술이지. 엄청난 수술이었어. 대체 어떤 수술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좀 말할 수 없지. 이 사람 정말 기쁜 형 웃고 있다. 자, 원래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치?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그렇잖아. 응? 이대로라면 절대 얘기해주지 않겠다. 이 할아버지 조금 위협해볼까? 위협을 한다고? 칼? 저기 이거 말인데요. 확 와닿는 게 필요하다고? 이거? 아, 이것도 아니고 총? 아, 설마 총? 미친. 아, 총 안 무서운데? 총 안 무서워하는데? 이거? 아, 요것도 시시하대. 공? 국화빵! 어? 그건 뭐지? 전 변호사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죠? 뭔가 인상까지 쓰고 폭력은 좋지 않아. 재판은 내일이에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군. 사실은 말이야, 이건 비밀인데. 뭡니까? 실은 나 원장 아니었어.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았지? 완전히 맛이 갔구만. 잠깐 기다려봐. 줄 테니까 정보란 걸 말이야. 난 말이지, 이 병원에 그거야. 장모통. 정보통 말이에요? 그래. 특히 젊은 여자가 환자라면 모르는 게 없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 변태 새끼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네요. 어쨌든 하나카 노도카양이라고 했지? 노도카양. 그 아이는 특히 뭐랄까 잘 기억하고 있지. 잘 말이야.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자, 한번. 역시 이건 노도카양이군. 귀여워. 그치?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군. 또 큰 사고라도 안 나는 걸까? 본인에게 그렇게 전해줄게요. 부탁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다음에? 이 사람 말인데요. 글쎄, 이상하고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건 내일 진찰 때 느긋하게. 나 참.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 말인데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 노도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노도카 씨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맡겨두라고. 그 아이는 그래 1년 정도 전에 종합병원에서 1위로 옮겨졌지. 뭐랄까 그것이 급환이란 명목으로. 어떤 병이었는데요? 그건 말이야 부상이었어. 난 말이지 한눈에 알아봤어. 그건 엄청난 중상이었다고. 중상 말입니까? 몸 전체를 붕대로 칭칭 감고 팔에도 깁스를 하고 있었어. 그건 정말 중상이로군요. 사고지 사고. 무섭군. 역시 차 사고는 말이야. 차 사고? 교통사고였단 말입니까? 그래, 그 정도 중상이니까 아마 신문에도 났을 거야. 정말 대단했지. 조사해봤지. 큰일이었어. 뭐야 이 할아버지는. 수술에 대해. 아까 대수술이라고 말했죠? 노도카양 수술? 네, 노도카양 수술이요. 그거야 그렇지. 그 정도로 엄청난 사고였으니까. 얼굴에 난 화상이 특히 심해서 큰일이었단 거야. 그렇게 심했어요? 우연히 노도카양이 자기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고 복원한 모양이야. 얼굴을. 사진? 그녀는 말이지 그 뭐야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 면허증 때문에 찍은 사진 마침 가지고 있었던 거지. 난 말이지 기념으로 가졌어. 그 사진은 살짝. 그래도 되나? 어때? 잘 나왔지? 헐. 보물이야 보물. 나만의 면허증은 어디로 갔죠? 글쎄 몰라. 처음 듣는군. 태워버린 게 아닐까? 면허증용 사진. 노도카가 면허증에 쓰려고 준비한 사진. 호타 원장의 보물이다.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 저기 조사했다고 했죠? 노도카 씨의 사고에 대해. 그야 그렇지. 당시 신문은 전부 봤다고. 어떤 사고인지 기억하나요?
잠깐 기다려보게. 지금 가져올 테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지. 저 깊은 탄구심 오히려 본받아야지도. 아, 이거야. 너도 과연은 조수석에 앉았던 모양이군. 조수석이요? 자고 있었던 모양이야. 아주 큰 충격으로 눈을 떴을 때는 주의가 불바다였겠지. 노독행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 같아. 뭐 자세한 건 기사를 읽으면 알겠지. 교통사고의 기사? 이게 이제 해야 되나봐요? 새로운 단서다. 잘 살펴보는 게 좋겠어. 너도 가양 수술하고 완치될 때까지 반년은 걸렸지. 작년 12월쯤 퇴원했다고. 반년 전이군. 자, 어때? 내 말이 꽤 도움이 됐지? 응?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난 슬슬 병실로 돌아갈 테니 너도 가양의 안부라도 전해줘. 나도 가볼까? 자, 이동을 하는데요. 가기 전에 읽어보고 갑시다. 응? 뭐야? 호타 원장의 보물이라고 하니까 진짜 변태 같네.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기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몽의 고속도로. 5월 24일 심야 2인용 승용차가 고속도로에 가드레일에 충돌해서 여성 한 명이 차량 화재로 사망했다. 경찰은 생존자의 말에 따라 졸음운전의 연사고를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존자 하나카 노도카의 담화. 저는 정신없이 졸고 있었어요. 갑자기 굉장한 충격에 눈을 떴죠. 주인은 사방이 불바다였어요. 필사적으로 왼쪽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건 배후의 외과의사가 노도카 씨의 말에 의하면 운전을 했던 사람은 언니인 하나카 미미 씨.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14명 약물 투여 미스 사건이 있었던 키리사키 외과병원의 간호사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그럼 언니가 죽는 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거네? 일본은 어차피 이게 다르잖아요. 운전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왼쪽에 있고 일본 오른쪽에 있지 않나? 한번 이동해서 그 여자애한테 이걸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모시가 쿠라이 마을. 마, 어떻게 됐나? 가봤나, 병원은? 네, 가서 이야기 좀 듣고 왔어요. 뭐요? 왜 그리 힘이 없나? 아, 그러고 보니 말이야. 아까 아줌씨가 경찰을 부르더구먼. 에? 키미코 씨가 경찰을?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이야. 대체 뭔 얘기일까? 자? 키미코에 관해. 근데 그 아줌씨도 참 되는 게 없단 깨로. 아, 그렇군요. 군로원들 때문에 계승자 자리를 뺏기질 않나. 마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나. 게다가 이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지 않나. 맞아요. 가 아니라 잠깐만요. 와 그러나? 지금 이야기 다 처음 듣는 소리뿐인데요? 아 그래? 이 세상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란게. 왜지? 왜 나만 모르는거지? 아까 계승자 자리를 뺏겼다고 했죠? 그렇다 않카나? 지금 계승자는 아야사토 마이크라는 영매사인 것 같은디? 원래는 그 아줌씨가 계승자가 될 운명이었다는디? 키미코씨가 계승자였다고? 원래 계승자는 장녀가 이어받는 거라대. 장녀란 얘기는 키미코는 원래 언니라대. 아야사토 마이코에. 그랬습니까? 보통은 언니 쪽에 영령이 강한 법인데.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마요이도 얘기했었지. 언니 치히로씨의 영령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 암시는 동생인 마이코에게 져버렸나봐. 그랬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조차 경매다 했다고 하던디. 장녀로 태어나 가문을 잊지 못했다라고. 그런 일이 있었군. 혹시 키미코씨의 영역이 강했더라면 마요이는 분가의 딸이 됐겠지. 노도카에 대해서. 노도카씨는 아까 봤는데 정원에서 멍하니 있더만. 그렇군요. 와, 할 얘기라도 있나. 그녀에게는 들어갈 얘기가 많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수인제 해봐. 대면 해봐. 그 다음에 있나? 없네? 수행자 왕. 아까 뭐 경찰 신고했다더니 없어졌네? 복도. 같은 날. 어머, 오랜만이네요. 예, 이제 여자의 비밀도 다 알 것 같다. 뭐해요? 무서운 표정을 다 짓고. 자, 일단은 제시를 하기 전에 세이브를 하고 갑시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제시를 해서 먼저 고국을 제시를 한 다음에 비밀을 밝혀내봅시다. 교통사고. 자, 이야기해주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에? 누가 낸 사고 말인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언니의 교통사고 말이죠. 아, 그렇군요. 언니는 수면약으로 재워진 거예요. 그 키리사키 선생님한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지금 노도카씨 재밌는 얘기를 했군. 누가 낸 사고 말인가요라니. 그렇다면 즉 미미씨가 아닌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럼 노도카씨 얘기해 주시죠.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에 대해.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 대체 누가 낸 사고 말인가요? 자, 이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하, 다른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모른다고는 말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안다고도 말 못하겠는데요? 엥? 뭐야, 저거 아니야? 대체 누가 낸 교통사고 말이냐고? 인물로 해야 되나봐. 노도카씨, 바로 당신의 교통사고 말이에요. 나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군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증거라도 있나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증거. 아, 증거에서 이걸 내는 거구나. 이걸 봐주세요. 1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생존자 하나카 노도카씨 이야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아, 큰 부상을 입고 입원했었죠? 잠깐만요. 뭡니까? 아, 그거 제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분명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거라고요. 봐요, 하나카 노도카라는 이름은 흔하잖아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친언니 이름이 하나카 미미라고 적혀있잖아요. 아니, 그 무섭네요. 우연이라는 건 정말. 그럼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통할 것 같아? 그럼 증거라도 있나요? 내가 입원했다는 증거. 아까 있었잖아, 그 증명사진. 이거. 이게 그 증거예요. 그 사진은? 당신이 입원했었던 병원에서 받아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자한테 말이에요. 당신의 팬이 있더군요. 기념으로 촬영해두었다는군요. 아무리 봐도 당신입니다. 빌어먹을 원장! 자, 이제 말씀해주시죠. 사고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분명 저는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게 왜요?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은 있을 겁니다. 신문 기사를 보세요.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나와있죠. 그게 왜요? 이 사망한 여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성은 바로 이 사람 아니었나요? 언니. 하나카 미미, 당신의 친언니. 언니. 당신은 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언니는 함께 사고를 당한 겁니다. 모자 뜯을 때 모자에 립스틱 안 묻는 거 레전드다 진짜. 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날 저는 같이 타고 있었죠. 그 차에 언니와 함께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하지만 잠들어버렸죠. 그리곤 기사에 나온 그대로예요. 간신히 핸드백만 가지고 조수석에서 빠져나왔죠. 언니는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차 안은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랬군요. 키리사키 원장. 그 사고는 키리사키 선생이 수면제를 투약했기 때문에 일어났단 겁니까? 혹시 의심하고 있나요, 나를? 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 키리사키 선생을. 그야 당연하지. 키리사키 선생을 살해한 동기는 현재로서 그것밖에 없거든. 단순하시군요. 무슨 소리죠? 무리라는 거예요. 내게 용의를 씌우는 것 자체가 말이죠. 뭐라고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기대되는군요. 후후후. 뭐지? 이제 아마 여기에서 끝난 것 같아요. 이동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복도. 아, 복도가 여기고. 이동해서 사랑방 공항만 한 번만 갔다 오자. 조사해서. 조사할 거는 하나도 없고. 그 아줌마 어디지? 키미콘가? 한번 만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간 다음에 이동해서 대면의 방 한 번만 갔다 오고. 이동해서 수행자의 방에서 이동해서 구라이 마을.
같은 날, 쿠라인 마을. 응? 저기서 웬 신랑이가?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 오해입니다. 그럴 셈은. 하미, 괜찮아요. 잠시 이분과 나갔다 올 뿐이랍니다. 어머니, 나도 함께! 안 돼요. 하미는 집을 지키고 있어요. 하미는 남아있어. 엄마는 갈 거야. 하미는 여기 홈플러스에 남아있어. 그런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된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걸 보여주겠습니다. 형사님, 어서 가지요.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가 설마 그걸로 좀 했나? 용의자? 키미코 씨 이토노코 형사를 데리고 가버렸어. 어머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하미. 나루오도 씨. 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뭔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무서워요, 나루오도 씨. 이런 뭐라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마요이에 관해. 나루오도 씨, 마요이님은요? 괜찮아. 구해낼 단서들은 이미 거의 다 모였어. 분명 마요이님도 무척 힘들 거예요. 나루오도 씨, 어서 마요이님한테 가주세요. 그치만 하미를 두고 갈 순 없어. 저라면 괜찮아요. 부탁입니다. 마요이님의 옆에 있어주세요. 하미의 애절한 눈빛에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구치소. 같은 날 6시 38분 유채소 면회실. 뭐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루오도 씨. 치히로 씨, 어때요? 내일 준비는? 아마 단서는 전부 모였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내일 결판이 날 거예요. 무죄든 유죄든 간에. 나는 기억하고 있다. 치히로 씨 가슴에 비밀이, 아니, 치히로 씨의 가슴에 비밀이 사이코룩이 걸려있다는 것을. 치히로 씨, 마지막 단서를 얻고 싶습니다. 좋아요. 뺏어보세요. 나한테서. 자, 일단 그 전에 저장은 하고 갑시다. 자, 두 번째에다가 덮어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고곡을 제시를 해서. 안 돼요.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 없어요. 모든 단서가 모인 뒤에 생각해봐요. 응? 내가 뭘 못 모한다? 아니면 임무를 제시해야 되나? 아, 이야기부터 해보자고? 아, 범인아, 이야기부터. 치히로씨, 왜요? 치히로씨는 심증이 가는 거죠?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군지. 세 개가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괴로울 때도 있구나. 아무래도 당신 생각을 들을 때가 온 것 같군요. 그렇네요. 치히로 씨와 승부다. 자, 일단 내일의 재판. 내일이 오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진범이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서 키리사키 선생을 살해했나? 그래요. 애초에 범인은 언제 대면의 방에 잠입했는가? 영매가 시작된 후로 나루오도 씨와 일행이 이 앞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영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방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마요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군요. 어쨌든 범인의 행동을 입증할 수 없다면 승산은 없어요. 그 다음에 쿠라인유 영매도. 왜 그래요? 영매에 흥미를 가진 거예요? 이번 사건에선 영매가 시작된 이후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뭐랄까,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당연하겠죠. 영매라는 비법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죽은 사람으로 변신하는 힘은 아주 먼 산조가 터득한 비법이에요. 아야사토 쿄코님이라는 분이죠. 그 이름 들었습니다. 아야사토는 원래 신을 섬기는 혈통의 집안이었어요. 쿄코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숙명을 이고 있었죠. 신을 섬기고 공양할 아이의 숙명. 그녀의 영혼은 지금도 항아리에 복도에 장식되어 있었죠? 그녀 이름이 적혀 있어요. 헐. 그런 얼굴 하지 말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요. 치히로 씨 자체가 지금 동화 같은 얘기구만. 자, 범인에 대해서 한번 심증을 한번 파보도록 합시다. 범인에 대해서. 나루오도 씨? 내가 어떤 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야기해봐요. 나는 누구에 대해 숨기고 있을까요? 예. 아니면은 예. 얘인 것 같아, 근데.
가족의 비밀. 물론 키미코 씨에 대한 겁니다. 치히로 씨가 숨기려고 할 인물은 달리 없어요. 훌륭해요. 하지만 이모님은 범행 순간 당신과 함께 있었죠. 이 이상 확실한 알리바이는 없어요. 그래요. 그럼 보여봐요. 이모님이 수상하다는 증거를 말이에요. 이모님이 수상하다는 증거? 마당의 소각로에서 이게 소각하는 날도 아닌데? 이게 남아있었어. 그 근거는 이 찬조각입니다. 맞췄나 보다. 복도의 소각로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마요이의 의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조금 피가 묻어있어요. 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요이가 입었던 의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포되었을 때 마요이는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갈아입혀진 겁니다. 갈아입혀졌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이 가능했던 인물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마요이를 안고 있었던 인물, 이모님이란 거군요. 어떻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에? 그 천조각이 마요이의 의복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피가... 지금 시점에선 누구의 피인지 모르잖아요? 그 천조각이 마요이의 의복이라는 증거는 없을까요? 이 천조각이 마요이의 의복이라는 증거? 아, 열쇠 맞아. 열쇠야, 열쇠야. 왜냐, 열쇠가 같이 소각장에 있었단 말이지. 이모가 열쇠까지 빼내는 걸 깜빡한 거야. 급해서. 뚝! 냥이. 그 증거는 이겁니다. 대면의 방의 열쇠군요. 이 열쇠는 영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요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느 팀의 정원의 소각로에 이동해 있었고요. 분명히 그렇군요. 마요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매 중 열쇠는 소매에 넣어두었소. 그 열쇠가 이 천조각과 함께 소각로에서 발견되었죠. 그렇다면 이 천조각은 마요이의 의복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마요이는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혀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의복은 소각로에서 태워졌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요이를 안고 있었던 인물, 이모님이란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창. 훌륭해요, 나루오도 씨. 고맙습니다. 그 두 개의 증거가 있는 한 이모님의 의혹은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이모님에겐 알리바이가 있어요. 네, 키미코 씨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확신은 없어도 돼요. 이모님이 범인이라면 그 범행 방법을 말해봐요. 범행 방법?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 잠깐만요. 아이씨, 은돌이 털... 이모님이 키리사키 선생을 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이거. 이제 정답에 근접했어요, 나루오도 씨. 에? 이모님 자신은 범행이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뭐죠? 간단한 거겠죠? 키미코 씨 자신은 범행이 불가능했다. 잘 생각해봐요. 이모님이 키리사키 선생을 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아, 진짜 대리인가? 노도카 아니면 미미일 것 같은데? 노도카? 하나카 노도카. 그녀의 말로 최후의 정답이네요. 즉 이모님과 노도카 씨는 공범이었다는 거죠. 둘이 딱 의심스러운데 둘이 범인이었네. 해제 성공! 범인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 범행은 보통 사람에겐 절대로 무리. 아야사토 저택이나 쿠라인 마을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키미코 씨에겐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죠. 노도카 씨에 대해 알 때까진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뭘까요? 동기죠. 왜 키미코 씨가 키리사키 선생을 살해해야만 했죠? 그것도 노도카 씨와 협력까지 해가며. 그건 뭐 이제 마요이를 끌어내리려고 그런 거 아닐까? 자기 딸내미 안 치려고. 치히로 씨도 모르는 건가?
하나라면 있어요. 단 하나의 가능성. 에? 당신도 생각해봐요. 이모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가. 더구나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그건... 그 열쇠는 어머니가 쥐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 말이에요. 아야사토 마이코. 치히로시와 마요의 어머니? 자, 드디어 이 모든 단서가 모였어요. 남은 것은 승리뿐.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아, 네, 잘 부탁합니다. 킹소. 엄마한테 찾아갈 뻔. 엄마! 엄마! 저... 요거 저장하고 이제 다음에 와서 이어서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역전 재판이 1, 2, 3 이렇게 있어가지고 1은 다 했고 2를 이제 처음부터 오늘 시작했어요. 오래 했네요. 휴... 더 보고 싶어? 아, 그렇게 하면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 오늘은 제가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와서 또 꼭 엔딩 보여드릴게요.